토론토 코리아타운의 호랑이 등불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지난 금요일 저녁 옷깃을 여미는 차가운 날씨에도 참석한 모두의 카운트다운의 호랑이 등불이 빛을 밝히자 탄성과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코리아타운 BIA에 자리 잡은 호랑이는 올겨울 내내 우리 모두의 안녕을 지켜주고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것입니다. 이날 점등식 행사엔 지역 주민은 물론 한인사회 단체장과 마이클 레이튼 시의원, 기업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날 야외 행사장은 시간이 갈수록 바람이 거세졌으나 관계자와 시민들은 호랑이와 기념을 남기며 추위를 잊었습니다. 어느새 지나가던 시민들도 다가와 어둠 속에 빛나는 호랑이 등불을 바라보며 내년도 소망을 마음속에 그려봅니다. 흰색과 오렌지색 등불 2만 2천여 개가 뿜어내는 자태는 제1회 토론토 비즈니스 육성지역 인지도 수상식에서 아름다운 조명장식상을 수상하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한편 코리아타운 BIA는 내년 6월 1일과 2일 단오행사 20주년을 맞아 지금까지와 다른 풍성한 볼거리, 먹거리, 놀거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얼티비 뉴스 손희정입니다.